좀처럼 방문을 허락치 않았던 독도. 독도는 울릉도에서도 동남쪽으로 정확히 87.4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동단 섬입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어 맑은 날씨가 아니면 좀처럼 다가서기 힘든 외딴 섬이죠. 지난 며칠 실패를 거듭한 끝에 도착한 독도.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 누구나 가슴 한쪽 일렁이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길 따라 이맨디 외로운 서마라 새들의 고향 그들과 아무리 저희들이라 웃겨도 독도는 우리 땅 기분이 좋지? 너무 감동적이지? 우리 땅 독도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땅이란 것을 확인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모두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우리 땅 독도. 동쪽 섬 동도에는 독도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50년대 그 독도 의용 수비대 근무할 당시 새긴 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독도에서 유일하게 그 건물로 있는 삽살개 여기 서도하고 천사. 독도 경비대가 삽살개를 식구로 맞이한 것은 천연기념물 368호로 지정된 우리 토종견이기 때문이죠. 현재 상주하고 있는 경비대원은 40여 명. 지원할 때부터 독도 지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같을 겁니다. 독도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 가지고 근무하고 있을 겁니다. 망망한 태평양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섬 동도에 경비대원들이 살고 있다면 그 안쪽에 있는 서쪽 섬 서도에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 2명과 울릉군에서 파견된 관리요원 3명이 그들이죠. 신장군하고 그 독립문가 있고 그 주입백까지. 그 두 포인트 좋아요. 거기로 안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천장굴이 이제 그 이제 최초 이제 자산 폭발해가 만들어졌는데니까 동굴하고 예 동굴하고 요 좀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원들의 안내를 받아 독도가 품고 있는 비경 하나 하나를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수백만 년 비바람과 파도가 깎아내고 다듬어 빚어냈을 오묘한 자연의 걸작품들. 여기 이제 탱크 바위. 멋이 밑에 궤도까지 다 있어요. 460만 년 전 바다 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2,300m의 산이 생겨났죠. 하지만 대부분은 바다에 잠기고 맨 위 상층부만 수면 위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독도가 그것이죠.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처음 탄생했을 때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독도의 바다. 20m 물속이 훤히 보일 만큼 독도의 바다는 청정함 그대로입니다. 그 우리나라 중에서 이게 멋이면 이게 우리 시야가 제일 잘 나와요. 다이빙 거의 천국이라고. 야, 진짜 독도에서 이 동굴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난 경험이고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의 바닷속은 우리에게 어떤 풍경을 보여줄까요?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란다는 갈색 해조류 대황의 숲을 지나자 자리동들이 낯선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보입니다. 마치 육상의 밀림을 연상케 하는 바닷속. 해조류와 바위 틈 곳곳은 수많은 물고기들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놀이터입니다. 바위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홍합. 그 사이를 지나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자 천연색의 산호들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바닷속 향연이죠. 완전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동굴 아니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좋아. 비가 한 20m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막혔는데 끝이 막혀도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예뻐요. 굉장히 크고 치어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굉장히 예뻐요. 독도에 처음 가본 사람은 우선 절경에 반하고 이 아름다운 섬이 어떻게 홀로 떠 있는지 상상하죠. 우주의 순항을 보는 것만큼이나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 관리원인 이종택 씨가 섬 동력의 심장이랄 수 있는 발전기를 돌립니다. 발전기로 해서 축전지로 모아서 그리고 이제 전기를 다 쓰게 되면 또 발전기 돌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발전기를 돌리고 있죠. 물은 담수화 시설 물이라고 조수기라고 그걸로 물 하루에 한 1톤씩 꾸준하게 그래 만들어서 그래서 생활하고 있지. 4층 건물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돼 있죠. 이 CCTV. 올라오고 발전기실, 조수기실, 기름탱크실, 축전지실 그래 항상 확인을 하고 그래 전기가 딸리고 이 발전기 돌리고 그러지. 여기 오시면 하는 일이 이제 저거 다 관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서도 그래서 이제 살아러 가는 저기 낙이. 건물 뒤편으로 나 있는
해발 168.5m의 가파른 벼랑길. 지난 시절 이 가파른 벼랑길만큼이나 험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1953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자주 출몰하자 우리 젊은이들이 의용수비대를 조직 독도 수호에 나섭니다. 자꾸 이게 뭐를 알려고 자꾸 들어오고 달고 해가 우리가 총질도 하고 야단지기 사니까네 그것도 저것도 짐작을 했든지 이제 우리를 알려고 이제 그게 있는 거면 이제 우리가 이심해서 군대를 이심해서 그거 이제 위장하는 술로 좀 해와가지고 포를 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가 위에 갑으로 덮이니까네 먼데서 봐가는 그게 포래요. 그렇지 후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한 주의를 많이 하고 그지로에는 잘 접근도 잘 모아 저 멀리 와가 있었고 그런 형태네요. 당시 정원도 할아버지와 같은 의용수비대는 1954년 5월부터 경찰이 입도할 때까지 독도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외에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였죠. 원래 독도 관리 사무소도 만능이 돼. 수중에 이제 환경 정화 작업 정화 활동하고 예. 울릉군청에서 파견된 관리원들의 임무는 방문객 관리와 생태계 보호입니다. 기후 온난화는 최근 독도에까지 백화현상을 낳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폐비닐까지 독도의 바닷속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기만 한 독도의 바다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비닐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잡아. 이거 어떻게 쓰레기 독도까지 밀려와요? 이런 쓰레기가 독도는 한바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를 하고 해가지고 하다가 이쪽으로 쓰레기 같아요. 10년 정도 됐죠. 독도 뭐 내 집 같기도 하고 근무지니까 뭐. 아니, 좋습니다, 독도. 오늘날 독도에는 매년 25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제각각 이곳이 한국 땅임을 확인하고 가슴 뭉클한 마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보여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 봐야 더 사랑하잖아. 망망대해에 남겨두고 떠나지만 결코 홀로일 수 없는 섬 독도. 독도는 우리가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섬이자 동해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토의 가장 든든한 파수병입니다.